다이앙 수면 안 돼? 네. 아, 쇼트. 드라이버 쇼트. 냉어. 바켓 들고 와요. 그리고 계속 두 번 다 맞을 때 여기 맞은 게 각이 그만큼 얇고, 이렇게 내려. 점점. 쇼트 하고, 이렇게 내려가거든? 쇼트 하고, 그대로 딱 들고 옆으로 뺀다 생각해. 심어. 스쿼트 하고 나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여기 와서 드라이브도 자꾸 세게 끊으려고 하거든? 가볍게, 가볍게. 그래야 움직임도 가벼워. 아, 아파서. 라켓 들고. 그렇지. 그렇지. 라켓 들고 딱. 그렇지. 재미있어요, 안 돼. 한 번 더! 스윙 한 번 더 해봐. 스윙, 들이마셨던 거 스윙. 하고 바람 잡고. 지금 혼자 하는 게 하고 공룡처럼 하나 하고, 그리고 스텝도 옆으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자꾸 틀지 말고 정면 보고 따라. 11자로 해놓고 가야 조금 더 사이드로 왔을 때 따라가기도 편해. 내 기술하기도 편하고. 그 다음에 하고 위로 뛰어버리면 붕 소리 나잖아. 이거를 최대한 그냥 사뿐사뿐 옆으로 하나 하고 가볍게. 그리고 왔지. 와서 이것만 치니까 팔로만 치는 느낌 들잖아. 하고 찍으면서 한 번 더 찍어. 한 번만 더.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예전에 사이드 따라갈 때 탁 한 번 더 갔던 거 있잖아. 그거 안 돼. 그렇지. 오 이상한데. 어? 하나 둘 하나 둘. 근데 이거를 갈 때 자 공이 여기 온다 가정했을 때 한 번 더 찝는 거예요. 네. 근데 한 번 더 찝으라고 하니까 이만큼 찝어버리지. 네. 그러면 안 돼. 몸이 휙 돌아가 버리잖아. 다리 봐봐요. 쇼트. 그냥 제자리에서 살짝만 탁 리듬감만 이렇게. 움직일 때 얘가 다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뛰어보면 쿵쿵쿵거리고 다리도 무겁고 다른 사람도 무겁고 여기서 너무 살짝 더 굽혀. 그리고 다리라고 생각하면 앞꿈치 뒤꿈치잖아. 여기에 한 70% 정도 조금 더 쏠리게 체중이 조금 더 이렇게 가있게. 그러면은 뛸 때 조금 더 가벼워져. 발 전체로 뛰려고 하니까 쿵쿵거리고 무겁고. 그리고 움직일 때는 다리 똑같이 써요.
틀면 몸이 자꾸 또 틀어져야 돼. 그래서 한 번 더. 한 번 더! 파 먼저. 바이암!